안녕하십니까. 이번 세계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박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첫 출전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기쁘고요. 그리고 이번 세계대회에서 선수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 태권도 종주국 선수로서 조금 더 많이 더 노력해서 그 내년에 열리는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국 세계 태권도 챔피언십을 통해 많은 외국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국제적인 무대에서 또 한국 대표 선수로 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두 개 따서 좋았어요. 이번 세계대회 참가하고 되게 저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그런 대회였던 것 같고 내년에는 아시아 대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계 대회에 참가를 해서 저희 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참으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자부심을 많이 느꼈고요. 또 오랜만에 만난 세계의 태권도 선수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챔피언십과 코리아 오픈 대회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코치로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번 느끼는 내용이지만 세계대회를 통해서 태권도란 이름으로 모두가 같은 어떤 언어는 달라도 태권도란 공통된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공통된 표현을 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회를 참여하게 되어서 항상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또 이번 대회 또한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번 대회 이후 내년에는 한국에서 태권도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아시아 챔피언십 및 오픈 챔피언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번 대회처럼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인종, 국가, 지역 이념의 벽을 뛰어넘은 대회의 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하나 되는 세상은 맞는 대회였으며 태권도의 글로벌 위상과 또 무도적인 태권도의 밝은 미래가 보였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개최되는 코리아 오픈 대회와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대한민국의 태권도의 정신이 숨쉬는 곳, 태권도의 가족들이 잊지 못할 감동이 선사하는 자리가 되도록 대표 코치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4천만의 태권도 가족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